안녕하세요. 50대 직장인입니다. 전기기사와 소방 자격증이 세트로 있어야 퇴직 후 취업도 잘 되고 자격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선배의 권유로 어렵게 시작했고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분이 겸임으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면 업체별로 상의하지만 별도 자격수당을 지급된다고 합니다. 적게는 3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이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자격증 취득 소식에 애들이 기뻐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시험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어려웠어요. 학습 시간이 짧아서 그런지 단답 문제가 중상 이상 된 듯 했고요. 첫 문제부터 기존 기초 문제와 다른 방향으로 추출되어 당황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시간 꼼꼼하게 활용해서 합격된 듯 합니다. 지하철이나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과 이런 학습을 비교하고 이해하시면 실기 답안 작성하기가 편안합니다. 지하철 뭐 제형 경계벽이랄지 휴대용 조명등 높이 여기도 비교해 보시고 건물에 설치된 P형 1급 수신기도 관심있게 보시고 안 계실 내용은 핸드폰에 찍어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보시면 생각보다 효과도 좋습니다. 공부엔 열정과 간절함이 있어야 합격합니다. 김상훈 교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잘 아시고 농담도 하면서 잘 강의해 주셨고 김대환 교수님은 사진을 활용한 차분한 설명으로 머릿속에 오래 남아있어 일단 뭐 교수님들의 문제의 키워드를 잘 정리해 주셔서 한 방에 합격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 듯 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강의 듣고 문제풀이까지 하면 이해한 듯 한데 일주일 정도 지나면 생각이 맴도는 것은 반복해서 계속 봤고요. 실기 시험은 기간이 짧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일주일을 놓고 생활하시면 합격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합시다.